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예. 그래서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내장된 이야기에 이어서 16장은 이제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그날 새벽에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이 매장되었던 그 무덤을 찾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세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예, 그 전에 또 한 명 나오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번 주 말씀의 목적은 예,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갈수록 잘 못 믿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예, 그대로 남아있고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무슬림들은 예, 족보까지 줄줄줄줄 외워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마음에 흥취만 있고 말씀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점점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에 나오는 얘기처럼 점점 잊혀져만 가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처럼 잊혀져만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갑니다. 어느 교민교회에서는 성탄절 축하행사 모여서 친교회처럼 한번 하고 성탄절 예배 때는 사람들이 휴가기간이고 다 떠나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말자고 결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교민 골프대회를 열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그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이 없어도 그래도 성탄절에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대뜸 투표하자 그랬답니다. 여기는 다 그래요. 예. 민속 명절처럼 절기 같은데 예. 주일날 앞당겨서 예배 드렸으면 됐지 꼭 그날이 그렇게 중요하냐. 목사님이 뭐 그렇게 고집을 피우냐.
그랬답니다. 그래 투표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목사님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은 같이 드립시다. 그러니 고집스러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더 원만하고 더 처세가 좋은 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게 어찌 방법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 문제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하나님 앞에서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우리는 말씀의 도구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로에 아무것도 담겨있지를 않아요.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그러나 담겨져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책망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번에 보면은 여러분이 특징을 아시겠지만 한 장씩 갖다가 그대로 갖다 다 넣었습니다. 암송구절 열심히 암송하시고요. 말씀을 새겨 넣어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기도로 옮겨서 이번 고난 중한 부활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하고 같이 나온 부모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다시 딜리버리 해주세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에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있었단다. 예. 그리고 물어보세요. 여자 세 명이 누구 이름 나오지? 그 뭐 숱한 마리아들이 나오죠. 예. 마가복음에는 세 명이 나오고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마태에는 두 명만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예. 마리아는 보편적인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누가에는 또 더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또 함께한 다른 여자들. 요한복음은 한 명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대표적인 이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는 암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어디를 향해 갔을까요? 예루살렘의 그 성벽 밖에다가 예루살렘 사람들은 매장하는 습관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성벽을 파고 그리고 그 성벽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서 매장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이 한 60cm 그리고 사방 좌우로 2m, 2m 그 정도 그러니까 크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벽장을 만들듯이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돌을 굴려서 돌을 이렇게 막아 놓았습니다. 그 돌은 남자들이 한 20명 정도는 달려들어야 굴려서 열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대책 없고 얼척도 없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돌문이 막혀져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누구에게 부탁도 하지 않고 그냥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걱정은 해요. 3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사들은 지금 아주 파닉 상태이고 큰 충격을 받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리고 애정과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의 충격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해가 뜰 때 바로 그들은 무덤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서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죠? 4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예. 그 남자 20명이 열 수 있는 굴릴 수 있는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보니 심히 크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없죠. 죽은 이가 무덤에 없다니. 부관참시라는 말이 있죠. 예. 죄인들을 관을 파헤쳐서 이 시체마저도 이 훼손을 시키고 시체마저도 온전하게 눈을 감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 그만큼 예, 남자 20명이 굴릴 만한 그런 돌로 막아놓았고 무덤에서 죽은 이를 파헤치는 일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성의껏 이제 마지막 장례를 하기 위해서 향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향이 부족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미 34킬로에 해당하는 향을 발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과 그리고 청년이 그 예수님이 누인 자리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천사요 메신저입니다. 그가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을 그 여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나사렛 예수이고 나사렛 예수는 누구라고요? 예,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여인들이 들은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만난 예수는 누구일까? 우리가 만난 예수는 누구일까? 위로의 주일까? 아니면 누구일까? 하나님의 영일까? 아니죠. 우리가 만난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고 초대교회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여인들은 뜻밖의 이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가서 베드로에게 이르라.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의 주되심을 순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낙담해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베드로의 용기 없음,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의 배신,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앙에 대해서 가서 너희 안에 있는 베드로에게 전해라.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가서 베드로에게 이르라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서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너희가 이르러야 할 것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마칠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가야 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예, 두려울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앞서가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앞서가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앞서가십니다. 여자들은 몹시 놀라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마가복음은 이렇게 끝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제 정신을 수습하고 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얘기를 듣고 믿었습니까? 11절의 말씀. 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이 그대로 전해야 될 말씀들을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 두 사람에게는 꼭 이 말씀을 오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오늘 아침에 갔다 와서 그걸로 위안을 삼지 마시고 꼭 이 말씀을 누구에게가 전하세요. 전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서 전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안 전하는 거예요? 다 예수 믿으니까. 아니, 다 예수 믿지 않더라니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사라지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껍질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시고 자녀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그 마리아는 가서 이제 자기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들은 살아나셨다는 것과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또 나타나셨으면 누구에게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 두 사람이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나 그들이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을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마침내는 예수님은 열한 제자가 가룟유다를 빼고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말을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뭐를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은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사실은 황제에게 적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생일 이것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예, 김일성이 몇 번째 생일을 맞았다고요? 105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난리인 거예요. 살았습니까? 김일성은요? 오늘 다시 사셨습니까? 아니요. 그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그날을 기념해서 북한은 온갖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불쌍한 동포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그날을 유앙겔리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립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황제의 생일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생일. 그리고 그날을 기념해서 그들은 좋은 행사들을 벌였습니다. 우리들도 기념일들을 만들어서 무슨 이런 기념일 저런 기념일 그것을 복음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앙겔리온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앙겔리온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 말씀은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복된 소식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예, 예수가 주 되심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은 그런 생각하죠. 복음을 음악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 복음을 소설로 만든 사람들, 복음을 예술로 만든 사람들, 복음을 그림으로 만든 사람들, 복음을 건축으로 만든 사람들, 때로 그것이 우리는 진부하게 생각됩니다. 기독교 문화에 가면 어디나 있는 것. 그러나 그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대 문화처럼 동성연애하는 그림이나 부조나 이 문 앞에 새겨져 있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상 섬기고 그 기괴한 모습이나 세워져 있고 그게 노래요, 그게 문화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면 말이에요.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이 서로 신호를 만들고 목숨을 걸고 그들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 날랐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복된 소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된 소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복된 소식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예,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다 믿겠느냐고 다 받겠느냐고 그냥 전하세 예수. 우리는 전하면 그만이지 안 받으면 그 사람 잘못이고.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데도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까지 돕는 게 돕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좀 내가 도와줄까요? 됐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예. 나는 성의 표시했으니까 그건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마다한 사람들 가서 물어보았나요? 내가 좀 도와줄까요? 그러니까, 됐어요. How are you? 그러니까 fine, thanks 그랬어요. 그래서 okay. 예. 그러니까 How are you?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fine, thanks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지구 날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구 날랐습니다. 가지고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래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를 사람을 불러다 치료하고 그리고 자기가 돈을 미리 지불하고 더 드는 돈은 내 앞으로 달아놓아 내가 또다시 와서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복된 소식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고 그리고 이것이 그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될 것을 확신하고
복된 소식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믿는 자들의 표적에 대한 것입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이 말씀은 복음의 역사에서 실제로 나타난 일들입니다. 예, 독을 먹어서 일부러 시범으로 독을 마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지불식간에 독을 마셨던지 아니면은 이 박해를 받아서 독을 마셨던지 그리고 뱀을 집어올리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험난한 일이 많았습니까? 그들이 뱀에 물리고 독충에 물리고 그리고 박해를 받고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기독교 역사에 그런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에도 6.25 때, 일제시대 때 예, 그 완악한 곳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 전할 때에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역사예요. 예. 우리가 편안하게 베개를 높이고 물질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지도 못하는 세대가 된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 날아가면서 뭐 그럴까 봐 예. 감기도 안 났는데 뭐 그럴까 봐 아니요. 주님의 역사에는 그런 일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확증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독을 마셔보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애워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복된 소식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상하게 예, 사명 있는 사람은 해를 당하여도 그 모든 시련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은 확증됩니다. 복된 소식에는 표적이 따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된 소식에는 표적이 따릅니다. 예, 이것이 간증이고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오늘 주제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자들에게 천사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쟁쟁 울렸습니다. 마가복음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 부딪혀서 제가 이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얼마나 마음에 애통감이 생기고 울컥한지 거기서 한참 흐느껴 울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잘못 알았던 사람들, 나사렛 예수를 한낱 선지자와 인간으로 알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천사가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가 생각하던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영향력 있는 종교의 창시자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우리 마음속에 나의 위로자고 그리고 나를 북돋아주는 어떤 종교의 창시자로 여겼던 그런 내 마음에 어떤 의지할 분으로 여겼던 그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탁월한 모델로 여겼던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런 예수님은 있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주님이고 그리고 우리를 죄를 되속하신 주님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던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진정한 생명의 주가 여기 계시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그는 여기에 계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셨던 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셨던 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청소년 때 예수님 영접한 게 청소년 때 그냥 정처 없으니까 감정적으로
잠깐 사로잡혀서 그런 것처럼 여겼던 것은 아닐까?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그러나 변함없이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시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고백하고 따랐던 그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이제 여기 계십니다. 믿는 자의 고백 가운데 계시고 말씀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우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찬양하며 중보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것은 아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찬양한다는 것도 아십니까? 귀를 기울여보면 어디선가 찬양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저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했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들의 귀에 예수님의 찬양 소리가 들렸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찬양을 하면요, 제가 아래층에서 찬양을 하면 제 아내가 위층에서 조금 이따 따라 불러요. 그래서 나 때문에 부르나고 또 다른 걸 이렇게 불러보면 또 다른 걸 이렇게 같이 따라 불러요. 근데 뭐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찬양의 전염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 들으면 하루 종일 그걸 흥얼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전염력이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앞에서 행하시며 또 우리에게 찬양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에게 찬양을 불러주세요. 찬양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헛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자 그리고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환상이나 신기루로 계시지 아니하고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셔서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